프로이드는 1914년에 발표한 Remembering, Repeating and Working Through라는 논문에서 논문을 우리말로 한다면 기억, 반복, 그리고 훈습이라고 할까요? 이 논문에서 전이의 반복적인 차원을 아주 잘 설명하면서 환자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핵심적 문제 상황을 회상하기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환자들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패턴화되어 있는 생활, 그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과거의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행동화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공격성을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전이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전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Transference Love라고 하는데, 이때 굉장히 분석가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분석가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에 치료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분석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죠. 이때 실제 환자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의 어린 시절의 상황이 여기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한 전이 현상이라는 것을 환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치료자가 이 전이 사랑 자체가 이 전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이 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실제 페인풀한 과거의 상황을 기억해내는 것보다는 기억하지 않고 어떤 사랑이라는 형태로 치료자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어떤 저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전이 저항으로 드러난 이런 전이 사랑을 잘 다루지 못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려운 지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상황 자체가 전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치료자가 정말 매력적이거나 실제 치료자의 아주 훌륭한 점 때문에 내담자가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경험 속에 있었던 어떤 대상과 나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상담자가 그림자라는 것, 자기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자기는 과거의 인물에 대한 그림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환자를 잘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정서가, 전이 정서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분의 발달하는 정서, 전이 정서를 표현하도록 허용해 주되, 행동화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야 되는 게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환자가 자기의 정서를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의 입장은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태도를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게 어떤 프로페셔널 에틱이죠. 윤리적 강령이기도 하죠. 이 환자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이 현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치료자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이 사랑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치료자가 환자에게 잘 설명할 기회를
설명해서 환자 스스로 무엇 때문에 이런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처음에는 이런 해석을 함부로 할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우선은 본인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석적인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환자의 전이 사랑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어떤 아무 표현도 못하게 서프레션 하는 거하고 같이 둘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치료자가 이런 전이 사랑에 숨겨진 역동들 특히 계속해서 이넥트먼트를 통해서 과거의 아픈 상황을 회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환자의 패턴을 잘 이해하고 이 어려운 고비를 환자하고 동행하면서 환자가 충분한 통찰을 얻을 때까지 함께 갈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치료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